이런 갈등 속에서 이렇게 한부 오게 되었고요. 그 이기 전에 뭐 여러 나라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국이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신문을 보시거든요. 그 남산타워 그 오픈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. 신문에 실려 있었어요. 그래서 남산타워 언제 오픈했어요? 그 우리도 모르는 그 언제죠? 어쨌든 그 저도 그 예, 네, 그거를 불꽃 이렇게 튀는 이런 거 사진이 실려 있었고, 그 아시아에서 몇 번째 높이 이런 것들도 있었, 지금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. 그거 보고, 아, 이쁘다, 가고 싶다, 예, 네,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, 마치 이제 그 88 올림픽 때 이제 그 올림픽 개최하는 나라를 또 나한테 다가왔고, 그, 저는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식당 일도 해봤습니다. 네, 식당인데 해보고요. 그 다음에 뭐 젤로 만드는 공장, 정말로 하루 종일 본드 냄새를 맡으면서 그 처음에 그 공장에 갈 때는 그 냄새 때문에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안 하는 정도로 크게 힘들었어요. 네,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일하고 그 다음에 친구 속에서 일한 그곳이 이제 봉제공장이 된 거죠. 예. 제일 긴 기간 동안 했는데요. 봉제공장에서 몇 년 전에 나셨어요? 거의 8, 9년 정도? 8, 9년 정도. 처음에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? 그, 봉제공장에서요? 예. 네, 재단 보조로 일했었어요. 재단 보조? 시작하셨나요, 지금? 네, 저는 이제 놀라운 것은 정말 사람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가? 뭐 한국인 뭐 이진노동을 할 것 없이 일단은 그 안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사람이 일할 수 있는가 정도 되게 놀랐어요. 이렇게까지라면 뭐 힘들기 때문에 그랬어요? 아니면 오래 하기 때문에? 네, 일도 힘들지만요. 그 정말 기계 빠를수록 손놀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그 노동자들의 하루 물량이 얼마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맞추려고 손발이 빨라지고 기계의 속도에 따라 손들이 예. 사람이 기계처럼 변해가는 네. 서로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서로 간에 대화가 없는 거. 옆에 바로 있는데도 말 없이 일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먼지가 엄청납니다. 그런 종래 원단에서 재단하면서 또 먼지나고 또 일하면서도 미신자들이 또 먼지나고 눈 그 눈꺼풀 다 이렇게 먼지로 이렇게 쌓이고 그러면서도 덜지 않고 계속 아침부터 9시부터 이제 9시부터 1시까지 이제 점심시간입니다. 보통 그때 덜죠. 그 다음에 1시부터 7시 7시니까 그 사이에 또 먼지 쌓이죠. 그 다음에는 계속 새벽까지 예, 그 다음에 뭐 새벽 3시, 2시, 3시, 4시. 그냥 더 안타까운 게, 정말 저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,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, 저는 그래도 혼자니까, 지금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하고, 방에 가서 씻고 자고, 또 바로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하지만, 근데 같이 일하시는 이제 아주머니들이, 이제 신사분들, 같이 또 혹은 재단사분들, 특히 이제 그 여성 노동자들이 그건 뭐 가족 생각 안 납니까?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. 저는 아니 뭐라고 대답하는데요? 생각 나죠. 가슴에 그 뭐지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만큼이나 죄송합니다. 괜히 물어봤나봐. 빨개신 분은 보이시지만 약간 눈먹을 거. 아니 이제 그 불빛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추억 속에 어떤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그런 걸 좀 알 수 있어요. 저로서는 힘든데. 긴 기간 동안 같은 이제 노동자로서 일했었고요. 그리고 미디어로서 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서 한국 국민들한테 또는 전 세계한테 알리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제가 이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.